자, 요 아이는 이제 꽃이죠. 바람에 날립니다. 자, 꽃인 거는 다 아시겠죠? 그 요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번엔 꽃을 보여드릴게요. 요 꽃 참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나 봤지. 이 엉겅퀴예요. 여러분들 엉겅퀴 아시죠? 시골에 가면 뭐 들에 지천으로 있는 거. 이 엉겅퀴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엉겅퀴가 아니고 이것도 수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엉겅퀴 잎이 좀 달라요. 우리 토종 엉겅퀴하고 잎도 다르고 그 잎도 상당히 큽니다. 키도 무척 커요. 키도 뭐 1m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엉겅퀴가 이 아이가 이제 씨앗을 맺은 거예요. 아까 보신 거. 자, 이렇게 씨방, 이렇게 씨앗이 맺혔는데, 아, 따가워. 밀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밀같이 생겼죠? 진짜. 아이고, 엉뚱한데 보이고 있었네. 자, 이렇게 밀같이 생겼습니다. 야, 참, 정말 여기 와서 못 보는 꽃도 많이 보고, 오랜만에 보는 꽃도 보고, 이쁜 꽃들, 희한한 것들도 많습니다. 정말 여기 식물원을 하나 조성을 이렇게 제대로 하셔가지고 입장료 받고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손색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예뻐요. 아이고, 아유, 이뻐라. 이상해. 고슴도치가 저기 엎어져 있는 것 같죠? 야, 연두색으로. 여기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시골 태생이신 분들은 뎁사리. 그 왜 시골에 빗자루 만드는 거 있죠? 마당 쓰는 빗자루 만드는 그 뎁사리라고 합니다. 보기가 귀하잖아요. 이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다른 야생화 농원에 가서도 요 뎁사리 이런 거 나온 아이들은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뎁사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그 자생화는 뭐 야생화라든가 뭐 모든 식물들이 거의 다 총망라해 있습니다. 여기는. 뱃살이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네요. 예. 요게 철쭉인데 방울철쭉이라고 그래요. 이제 철쭉은 봄에 꽃이 다 지잖아요. 봄꽃이니까. 꽃은 다 져서 이렇게 씨앗이 맺혔습니다. 근데 씨앗도 또 이렇게 볼만하네요. 어쩜 요렇게 보시겠어요? 여기 이 나무 전체에 이미 씨앗이 저렁저렁저렁저렁 이렇게 말려. 요거는 하얀 색깔? 빨간 색깔. 아까 저기 저쪽에 있던 거는 이제 하얀 색깔이었는데, 요 아이는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조랑조랑 맺혀 있는 게 제가 희한해서 요걸 한번 올려봅니다. 요거는 빨간색 방울 철쭉. 근데 철쭉은 이제 우리나라 토종 철쭉은 이제 월동이 가능한데, 이제 그 수입한 그 아젤리아라고 이름 붙어서 나오는 그 서양 철쭉. 걔들은 월동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화분에 키우시면서 이제 겨울 월동은 실내에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아이는 이제 우리나라 토종 철쭉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지에서 아주 뭐 아우 목대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아이입니다. 지금 봄에 오면은 이 철쭉꽃들 피는 거 아주 또 뭐 눈에 담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한켠으로 요것도 이제 목수국입니다. 목수국인데 꽃은 하나도 안 피었죠. 근데 요 아이들을 작년에 파종을 하신 거라고 해요. 참 이 파종해서 이 수국을 파종을 하셔서 이렇게 키우셨다는 거. 야, 그래서 이제 요게 내년에는 꽃을 피우겠죠. 이게 다 파종해가지고 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한쪽 현으로 이거 다 파종해서 벌써 이렇게. 그러면 이건 내년에 피겠죠, 꽃이. 여기도 또 내년에 꽃 피면 또 다 이것도 옮기실 거 아니에요. 이식하셔서 또 저쪽 정원으로.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이 목수국이 뭐 하여튼 목수국이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관 같이 생겼어요. 꽃 모양이. 근데 이건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일반 수국입니다. 이렇게 키가 아주 작아요. 근데 이 아이를 작년에 씨앗을 파종하셔서 키운 아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애당초 요 노지에다가 이제 파종을 하신 건 아니고요. 그 뭐라 그러지? 파종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상포로 씨앗을 파종을 하셔서 이제 어린 싹이 나오면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여기로 이제 요 노지로 이렇게 이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씨앗을 파종을 하셨는데 자, 보시면 아주 연한 핑크를 살짝 띄고 있습니다. 요런 컬러가 나오고 또 꽃잎도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꽃잎이 이렇게 4장입니다. 4장이고
이 아이는 다섯 장이구나, 꽃잎이. 근데 이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연한 퍼플로 이 아이가 또 겹이에요. 이 아이는 또 겹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한 가지 씨앗을 뿌렸다는데도 이렇게 또 변이종이 나오네요. 다른 컬러로 또 꽃 모양도 다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르죠?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가까이에서 실물을 보니까. 그리고 또 요 아이하고, 자, 눈에 잘 담아 보세요. 자, 요 아이 꽃 모양을 보시고, 그리고 요 아이 꽃 모양을 보세요. 다르죠? 요 두 아이도 같은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한 가지 씨앗을 뿌리셨는데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새로운 품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회장님께서 이거를 저기 이름을 회장님께서 만들어 붙이시면은 또 이제 그게 새로운 품종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회장님께서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희한하네요. 아, 지금 요거 아나벨 수국이에요. 그런데 요 아이들은 올 봄에 파종하신 거예요? 올 봄에 파종하셨다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가을에 꽃이 핀답니다. 작은 아이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씨앗을 파종을 하셔서 이제 그 모종판에 있는 아이를 어느 정도 크면은 여기다 이렇게 또 이식을 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올 가을에 꽃이 핀답니다. 이게 당년지라고 해요. 당년지는 이제 올해 새순에서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게 당년지. 아, 이제 배운 거 안 까먹겠습니다. 저도. 당년지. 네, 아나벨이 이렇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월동도 잘하고, 꽃도 그냥 그 해로 피고. 아니, 올해 파종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벌써 이렇게 크고 가을에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기르시는 분의 그건 저기 뭐라 그러지? 기술이십니다. 기술. 자, 이곳은 이제 그 하우스를 지어 놓으시고 또 아이들 파종하고 또 겨울에 또 종자 보관하시고 그러는 곳에 제가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씨앗을 파종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솔솔솔솔 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이게 한 얼마 만에 이렇게 싹이 트나요? 싹이 터서 이렇게 나오나요? 3개월. 아, 씨앗을 파종한 후에 한 3개월이면은 이 정도로 아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조금 더 작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이제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크면 요거를 다시 여기서 좀 큰 아이들을 좀 골라야 되겠죠? 골라서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무종판이 있죠? 네, 모종판으로 또 한번 이렇게 또 옮기신대요. 네, 이렇게 모종판으로 옮기셔서 한 뼘 이상 커야 되겠죠? 예, 한 뼘 이상쯤 키가 크면 저 뒤에 있는 애들, 저런 애들은 이식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저 정도로 이제 크기가 커지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노지로 완전 이제 노지에서 살 수 있도록 노지로 이식을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뭐 손이 보통 가는 게 또 아니네요. 저희들은 이쁜 꽃만 보지만 회장님께서는 뭐 손이 보통 가는 게 아니네요. 여기도 있네요. 그 저기 그 뭐죠 아까 이거 그 사오리. 사오리. 이거는 연한 핑크예요. 연한 핑크인데도 가장자리는 또 진한 핑크로 이렇게 라인이. 얘는 아무리 봐도 이쁩니다. 몇 번을 봐도 이쁘네요. 정말 사오리.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하우스예요. 하우스에서 이렇게 다 이제 종자도 보관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요거 뱃살이죠. 뱃살이도 여기다 이렇게 또 보관을 하고 계시고요. 어머, 여기 또 뭐 희한한 애가 있네. 여기 요 아이는 이름이 뭔가요, 회장님? 여기 이파리 이렇게 벌어진 아이. 아주 이름이 있는 곳인데. 그래요? 육화는 아닌 것 같죠? 회장님께서도 뭐 이거 뭐 몇백 종인데 이걸 이름을 다 그나마 기억하시는 것도 참 용하십니다. 이거는 관엽식물 같은데? 관엽이 아니고 초록꽃 비슷하니. 아, 그래요? 아, 이파리가 꼭 그 저기 그 공장야자 이파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여보 수국이시니까는 여기도 이렇게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수국이 폈고요. 이것도 지금 뭐 가지치기 해놓으신 거고 여기서 삽목도 하시죠?
그럼요. 삽목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산실이네요. 수국들의 산실. 저기 또 하얀 장미도 피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이제 성장, 그러니까 잉태를 해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다 크고 이제 성목이 될 때까지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인큐베이터 같은 거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곳까지 보여주셨어요, 회장님께서. 자, 이건 지금 삽목판이에요. 삽목판에 이렇게 삽목을 해놓으신 이 아이들은 그 방울철쭉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이렇게 또 삽목을 해놓으셨습니다. 마사토로만 하신 것 같아요. 삽목할 때는 또 이렇게 마사토로만 하고 그런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벌써 이렇게 컸어요. 새순 나온 거 보이시죠? 지금 연한 잎 가운데 나온 연한 잎은 이거는 새순이 또 나온 겁니다. 삽목에 벌써 뿌리가 내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냥 뭐 삽목장, 뭐 저기 파종장 이런 걸 다 하시는 곳이라 사장님의 완전 애지중지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왔네요.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여러분들 이 꽃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길이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자, 잎을 보시거나 요 위에 요런 걸 보시면은 조금 짐작은 가실 거예요. 맨드라미입니다. 네, 맨드라미가 보통 이렇게 길지 않고 이렇게들 처음에 꽃이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작게.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크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무슨 꼬리가 늘어지듯이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여기 세상에. 이것도 지금 한 40cm쯤은 될 것 같아요, 늘어진 게. 근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장 많이 늘어질 때가 60cm요? 60cm까지는 늘어진다고 합니다. 이야, 어머머, 이런 맨드라미도 있어요. 처음 봤습니다. 이거 회장님, 저 씨앗 좀 받아주세요. 씨앗 받아가지고, 와, 이거, 어머, 이거 진짜 작품일세. 꽃대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저기, 용수철처럼. 정말, 여기 식물원 이름 붙이셔도 되겠어요. 아유, 정말 세상에. 이렇게 희한한 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변이종도 생기고 그러네요. 자연적으로. 야, 어쨌든 요거 맨드라미랍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모르시고 그냥 일단은 맨드라미입니다. 야, 희한하죠? 여기 이 아이도 이름이 유명한 아이죠. 만병초입니다. 만병초. 저도 이 만병초가, 근데 회장님 이거 꽃 다 진 거죠? 다 졌는데, 에이, 안타깝네요. 이 만병초도 봄꽃이라 봄에 꽃을 피우면 이렇게 다 지고, 지금은 이제 몸 키우기 들어갔습니다. 몸집 키우기. 이제 성장을 막 하는 거예요. 만병초도 있고, 짜자잔, 상추도 있습니다. 요거는 산딸나무입니다. 이제 꽃은 다 졌어요. 근데 요 잎도 상당히 예쁜 아이죠. 그리고 위로 뾰족뾰족하게 나온 거, 그거 이제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달린 겁니다. 자, 산딸나무도 여기 뭐 굉장히, 약간은 지금 요곳에만 7그루가 있고요. 하여튼 뭐 여기 그냥 루드베키아가 씨앗이 날라와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었습니다. 일부러 사다 심을 필요 전혀 없어요, 여기는. 아유, 참. 요 빨간 컬러 수국이 있죠. 이 핑크 컬러나 뭐 청보라, 청색, 남색 이런 거는 이제 있는데 이 빨간 컬러는 조금 드뭅니다. 요 빨간 컬러를 가진 아이를 루비라고 한답니다. 루비 아나벨. 정말 저기 시중에서, 화원에서 보기 어려운 아이들 여기 와서 많이 봤습니다. 이웃님들,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몇 부에 나누어서 이 아나벨 수국 정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아름답다고 많이 느끼셨죠? 정말 이 화초 기르는 사람들, 특히 이 수국 좋아하시는 분들, 로망입니다. 이런 곳이. 그런데, 그게 뭐 여건상 다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다른 분이 이렇게 멋지게 길러놓으신 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을 마쳐야 되겠네요. 이 아나벨 수국 정원이지만 뭐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또
7월달 되면 또 배롱나무꽃이 또 그렇게 많이 핀다고 하죠. 그러니까 배롱나무꽃도 보러 오고, 아직 이 수국도 목수국 종류는 꽃을 안 피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되면은 목수국이 한창 만개를 한다고 하니까, 또 7월에 이제 꽃이 만개를 하면 목수국도 보러 오고 또 배롱나무꽃도 또 보러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많이 행복하시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어요. 자, 영상 마칩니다. 다음에 또 아름다운 꽃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